맹민철, 오케이. 학습 상황 좋고요. 자, 그러면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셔플 좀 풀고요. 그래서 크락 소리 났죠? 크락.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A player hits the ball. 그러면 읽기 연습할 때 알려드렸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a player hit의 뜻은? 그렇죠. What does a player hit? 그다음 다른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Who hits the ball? 이거 할때 선생님이 얘가 누가다를 자꾸 말하는 거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란다 해서 주인, 하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표시하죠, 뭐 설명할 때 보면. 그렇죠? 이거 뭐 주어라고 궁금할 때는 원래는 does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does who hit a ball은 하지 않습니다. 얘가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의 대장이야. 그러면 그 대장이 앞에 있다면 뭔가 감이 앞으로 올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누가 공치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후 히트 더볼 했더니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공을 쳤으니까 다음 일이 또 발생되죠. A bat falls to the ground. 본 문장 할때 항상 민철이가 누가 다를 말해. 선생님이 뭐 이거 통문장 할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정답 공개 안 하죠. 맞습니까? 민철이가 반드시 a bat falls를 해야 공개를 하고, 그 이유는 네가 자연스럽게 주어와 하다시 부분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일반적인 문장은, 보통의 문장은 전부 누가 다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렇죠. 또 주어가 궁금했죠.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ere does a bat fall? 맞습니까? A b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does가 그래서 false가 되죠. 앞에 문장도 a player도 마찬가지. a player가 남자라면 she hits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hit에도, 치다 때리다란 hit에도 does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crowd cheers. 자, 여기서는 뭘 가르쳐줬느냐, 이렇게 묻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 관중이 무엇을 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묻는다 했더라? What? 자,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만든다 했냐, 묻지 않는 문장부터 생각해라 했어요. 그 관중이 한이라는 말은 그 관중이 한다로부터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자, 하다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다. 이거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중이 한다. The crowd does.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고 뭐예요? 하다시고 does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니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he crowd do가 되겠죠. 그럼 완성하면 되겠네요. 관중이 뭐 하니? What does the crowd do? 이거 알려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관중들이 뭐 합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crowd do? 했더니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그 관중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면 또 뭐라고 묻는다? Who cheers? 그렇죠. Who cheers?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이건 할 때 뭐 했냐? 이거 만들어 봤죠? 이건 뭐였더라? What do you do?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다만 you기 때문에 do가 들어있었습니다.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 쉬고 두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하는 일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Do you do가 만들어진다 했죠. 아이고 선생님 막 급하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그래서 a bad boy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는다? Okay,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Okay, 너로 바뀌죠. 너. 너는 무엇이니까 what? 됐습니까? 오케이. 넌 야구 시합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자, 이거 이름 시죠? 그러면 누구 아니면 무엇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름 시는 항상 여기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그것이죠. 그거 힘든 일이야. 그거 뭐 bad boy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is hard work.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hard work? 또 주어가 궁금했어요. 이게 누가 다 하잖아요.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be 동사가 있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가 힘든 일인데? What is hard work? 했더니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주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깁니다.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배트보이 되는 게 여럿입니까? 배트보이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배트보이 되는 것은 셀 수 없는 어떤 행동이죠. 계속해서 오케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원래 위치 여기라 그랬죠? 오케이. 이걸 왜 했는지는 알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월요일날 너는 무엇을 40계단 위로 옮겼니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carried 하면 안 되겠죠. When did you carry? Where did you carry? What did you carry?입니다. 여기 또 did 빠져나갔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방법만 다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예헤이. 이거 누가 다 줘? 순서 바뀌어 안 바뀌어? 누가 옮겼니가 그래서 뭐해? 누가 옮겼니? Who carried? 주어라고 해. 주어. 여기에 did가 who 앞으로 감이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감이? who가 대작인데. did who carry? 안 됩니다. who carried야. 자, 이 문장에 묻고 답하기. 누가 월요일 날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 Monday. 했더니 언제? Monday. 누가 다? I carry. 무엇을? Monday. 어디로? Monday. 자, 여기에 이런 표시들이 있는 이유가 원래는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자, 계속해서 Tuesday I headed to clean all the bases. 그러니까 자,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고요. 누가 다 받고 세 가지 중에 뭔지 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Tuesday까지 넘어주면 완성되겠죠. 너는 저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라는 질문이 뭐다?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했어요. 뭐도 했었냐 하면은요. 이것도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니까 얘가 대장이니까 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What? 자, 아직 안 되고 있어. 뭐부터 만들어 본다? 네가 했다부터 만듭니다. 얘를 가지고 네가 했니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써먹을 거야. 네가 했다 디드죠.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두 속에 뭐가 들어갔다? 디드가 들어갔죠. 그럼 네가 했었니는 뭐가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했니? 완성시키면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묻고 답하기. 너 화요일 날 뭐 했니? 했더니 오케이. 선생님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묻고 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민철이는 중학교 가서 국회밖에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듣고 싶어 대답으로. Okay. 그렇죠. 됐습니까? 넌 수요일 날 무엇을 가득 채웠니? What did you Wednesday?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묻고 답하기는 넌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수요일 날 모든 물병 가득 채워놨어? Wednesday. 알겠습니까? 원리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Okay.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이거 뭐 대신 왔죠? My job. 그렇죠. 또는? Being a bad boy. My job. 앞만 길어봤죠? 예. 아까도 being a bad boy 할 때도 했죠. Being a bad boy도 bad boy 되는 것인데 앞만 길어봤죠? 그거.
그래서 is로 대신한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excellent.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참, 다음 숙제는 그러면 몇 번 숙제가 되지? 보자. 잠깐 보고 가세요. 민철이 23번 했으니까. 24번은 프린트네. 프린트 받아가세요. 뭐야? 왜 이래? 아, 됐다.